금샘 단오잔치는 남산동과 금정구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서로 차이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누는 삶에 대해서 존중하는 25개 단체가 모여서 마을의 평안과 번영 그리고 더불어 함께 나누는 그런 지역의 축제를 만들고자 만든 단오잔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특히나 주변의 상인분들이 좋은 행사이고 또 마을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서로 돕겠다고 마음들을 많이 내주셔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없이 힘이 됐고 더없이 오늘은 날씨까지 좋아서 더 즐거웠던 행복했던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체험부스 취합해가지고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우리 마을의 여러 단체들이 올해 다양한 체험으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기쁜 행사였습니다. 코로나 기간은 누구나 온 국민이 그렇겠지만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 시기를 거쳐오면서 사람들이 이런 열린 공간, 마당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그리워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단오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내 이웃, 아이들 또는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무대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너무나 호응도 잘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연출을 하기가 너무나 쉬웠던 것 같은 그런 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해서 더 즐거운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마을 주민들을 위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내는 그 모습들, 그 마음들이 정말이지 아름답게 나타났던 잔치였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샘마을 단오잔치 화이팅! 사랑합니다.